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쫓겨나는 악의 세력, 요한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고 두 발 아래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열두 별이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래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일곱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용의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이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산의 아이는 장차 세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장소를 얻었습니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의 그녀를 1265일 동안 돌보기로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며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잇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뱀, 곤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때 아니 그 뒤에 있는데요. 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사하던 곧 하나님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수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이를 죽였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용은 자기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주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 곧 그녀의 거처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등 뒤에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 무리의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와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을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다가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예.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앞에서의 쫓겨나는 악의 세력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꼭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의 뭐 사탄과의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악한 마귀 사탄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략을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사탄의 악한 계획이 곧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마귀 역사가 굉장히 처음에는 막 강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고 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윤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일곱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큰 이제 기적을 보는데 해달별로 꾸민 여인이 해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은 뭐를 상징하냐? 오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럼 아이는 누굴까요?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과 그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용은 여인이 낳은 아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이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산의 아이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용은 이 여인이 낳은 아기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삼키기려고 한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다. 용은 뭐를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 용은 어때요? 땅으로 내던졌어. 내던졌습니다. 용은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사절에 보니까 서서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상황이 어땠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비슷하지 않아요? 마귀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모세를
이미 뭔가 모세가 태어나는 거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어땠어요? 아이는 다 죽여라. 약간 마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요, 조금씩 미리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그것을 먼저 알고 어때요? 막 어떻게 하면 그걸 안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막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은 방해하려고 할까?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 뱀, 저도 가끔 이제 동물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이제 예전에 본 적 있는데요. 뱀. 뱀은요, 성경에도 이제 뱀이 이제 마귀를 상징하지만 또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 이게 상징이잖아요. 상징. 근데 이제 신천지나 이런 데는요, 이 상징으로 모든 걸 다 풀어버려. 그래서 성경이 막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 응?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불 하면은 어떤 상징을 해요? 응? 성령의 불, 그렇죠? 성령의 불같이, 불의 혀같이.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는 불이 다 성령이에요? 그건 아니죠. 또 불이 하나님의 심판인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신천지나 이런 데는 야, 불, 불은 말이야. 어? 불은 성령이 뭐 어떤 한 가지로 딱 이렇게 규정을 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는 뭐 같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얘기할 때도 야, 쟤는 꼭 누구 같다. 그 같다는 게 그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신천지의 그 성경 해석은 뭐는 뭐 같고 뭐는 뭐 같고 그런 걸 동격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이게 이거 같죠? 이게 이거 같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얘고 얘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응? 그럼 사과가 바나나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신천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재밌대. 아, 재밌죠. 막 여기 아, 왜 이런 걸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 당연히 비질리니까 안 가르치. 막 막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게 이런 거 같죠? 이게 이거 같죠? 이게 막 근데요, 막 정신없이 그냥 막 해버리니까요. 씨밭 나무새, 씨는 말씀이죠. 밭은 마음이죠. 새는 뭐예요? 마귀죠. 그 씨앗을 먹으니까. 나무는 뭐 우리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뱀 마귀죠. 그러나 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천지에서는 새는 다 마귀거든. 근데 예수님 그 성령이 또 뭐처럼 임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뒤가 이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것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 뱀이요. 그 쥐를 잡아먹는 게 제가 보니까요. 그 뱀이 딱 쥐를 잡아먹으려 하면요, 그냥 엉겁결이 쥐를 확 잡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쥐를 잡기 위해서요, 기다리고 있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가지고요, 그 쥐가 다니는 쥐를, 그 뱀이 쥐를 잡아먹으려 하면요, 멀리서부터요, 그 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참 이 마귀가 그 뱀하고 참 그런 비슷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딱 목표물을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다가 있으면요, 근처에서 딱 얘기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삼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확 가가지고요, 깨물어요.
깨물고 뭐를 쏠까요? 독을 쏴요. 확 깨물면 그 깨물 때 그 이빨에서 독이 나가요. 그러면 이 쥐는 독을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름시름. 이 쥐가 얼마나 빨라요? 어? 쥐가 뭐 쥐도 뱀보다 더 빠르잖아요. 근데 이 쥐가 가만히 멍청하게 있다가 뱀한테 팍 깨물려요. 깨물리는 거예요. 한번 물렸는데 독을 먹어요. 독 먹은 쥐가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힘이 시름시름하다가 이제 딱 가만히 있으면 그걸 또 뱀이 옆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다가와서 어떻게 해요? 삼킬 때 어떻게 삼켜요? 입을 한 번에 그냥 벌려가지고요 삼켜버려요. 삼켜. 그러니까요 그 자기 입에 그 몇 배를 막 삼켜버린대잖아요. 여러분 그 마귀가 옆에서 어떻게 해요? 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 보고 있다가 유혹과 온갖 여러 가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혹해. 한번 미혹했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삼켜버리려고. 비슷하죠. 여러분 용은 마귀를 상징. 마귀는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산의 아이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자는 광야로 피신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6절, 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장소를 얻었습니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돌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자는 광야로 피신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자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부터 예비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훈련시키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배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장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7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맞서 싸운다. 여러분 이 정말 영적 전쟁은 그런 것 같아요. 싸움이에요. 싸움. 전쟁이 일어납니다. 8절부터 9절 볼까요? 시작.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옛 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용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도 마귀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겁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그 태양이 이렇게 질 때 보면은 태양이 우리가 그 빛 앞 태양이 질 때 사람이 딱 앞에 있으면
사람보다 그림자가 어때요? 엄청 크잖아요, 그림자가. 여러분, 그림자가 엄청 크다고 해서 그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마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한테 막 두려움을 줘요. 막 무섭게 해요. 막 응? 겁나게 해요. 그러나 실제로 힘이 있어요? 실제로 힘이 없다. 있을 곳을 찾지 못해. 구절에 보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현혹은 뭐예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이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유혹시키는 거예요. 저 어제도 수요일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마귀의 세 가지 목표가 뭐냐?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마귀의 세 가지 목표는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뭐를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마귀에게, 마귀가 딱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불평불만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이 주는 마음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응? 나는 응? 나 이러려면 왜 나를 살려놨습니까? 왜 나를 그냥 옛날에 그냥 수술해서 확 죽게 만들지 뭐하러 나를 살려뒀어 이렇게 응? 고생을 하게 합니까? 원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어요? 응?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내려고 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내려고 했는데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왜? 이들이 당장 가나안에 가면요 100% 우상숭배해. 100% 우상숭배.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사울이, 사울이 갑자기 왕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여러분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갑자기 다 응답받으면요, 여러분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우리를 막 축복해주고 싶어도 축복을 못해. 왜? 오히려 축복을 했다가 하나님을 떠나. 네? 그러니까요, 축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줘. 하나님 떠날까 봐.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뭐를 못하게요? 감사하지 못하게. 또 두 번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찬양이면 예배를 말해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예배를 빠지게, 그러니까 찬양, 하나님을 높이지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다윗과 아브라함이, 야곱이 쓰임받은 게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 찬양한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기 전에 예배자예요.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결국은? 예? 찬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예배가 뭐 설교만 듣는 줄 알고, 그건 뭐 집에서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근데 마귀가요, 우리에게 와서 뭐 못하게 요 찬양을 못하게. 뭐 그냥 혼자서 기도해. 혼자서 성경 보면 되잖아. 뭘 굳이 뭐 피곤한데 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영화로 내려가는데 뭘 교회까지 가냐? 응? 뭘 못하게요? 찬양.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만들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보다 응? 전토나 재산이나 물질이나 부모 형제나 자식이나 다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게 뭐예요?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직업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사랑해야 돼. 아까 마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를요 그냥 우리가요 막 예수님 사랑하는 거를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막 아주 그냥 이간질 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귀는요 막 옆에서 저걸 어떻게 하면 그냥 막 불평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응? 하나님 사랑에서 뺏어서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찬양 예배를 빠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지 못하게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 뭐예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보여야 돼.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믿음 생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승리를 원하세요? 비결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목숨 걸고 예배에 나오면 돼. 그러면요, 목숨 걸고 예배 나오면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아. 시험에 드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반드시 예배를 빠져. 왜? 네, 마귀가 예배의 자리 가게 해, 못 가게 해? 못 가게 해요. 야, 너 오늘 그냥 집에 있어 말이야. 내일부터 가, 내일부터. 또 뭐야? 다음 주부터 해. 여러분, 목숨 걸고 뭐만 나오면 돼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응?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또 말이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세요. 그러면요, 열심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기도가 안 나올 때요, 세 가지 하나님 따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를 가르쳐주는 정태기 교수님의 그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 봐, 아침에 일어나세요. 세 번씩만 하면요, 우리 그냥 다 치유돼 버린다는 거예요. 뭐 상처가 있고 뭐가 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뭐 새벽기도 나와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이것만요, 그냥 주구장창 하세요. 그러면요, 다 치유돼버려요. 할렐루야. 예배에 목숨 걸고 나오세요. 제가 이제 사람들 음악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연습 안 해도 좋으니까 레슨만 빠지지 말라고. 연습 안 해. 어떤 분은 하나라고 연습 안 해가지고 레슨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연습 안 해도 되니까요. 레슨만 오세요, 레슨만. 레슨만 빠지지 않아도 실력은 반드시 늘어갑니다. 왜? 와서 연습해도 되니까. 근데 아, 연습 못했으니까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제자 훈련도 그래요. 아, 숙제 안 했는데 오늘 숙제 안 해도 와. 와서 일단 배워요. 여기서 찾아요. 오기만 해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산에서 부성원교회 부사님이 하는데 제자 훈련 받는 자매가 애기 난 지 2주가 됐는데 교회 제자 훈련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 같으면, 며느리 같으면 애 난 지 2주 만에 교회 제자 훈련 간다면 보내겠어요? 야, 그냥 산후조리야지, 무슨. 산후조리 하다가 조리원에서 제자 훈련 가야 된다고 교회 와서 예배 제자 훈련. 야, 이미 제자가 된 거야, 그 자체가. 여러분, 훈련이 그런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요, 링겔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대요. 이미 그게 훈련이야. 다른 게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귀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막 유혹이 다가와도 뭐 하는 거예요?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11절 볼까요?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12절 13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사탄은 땅으로 쫓겨나죠.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은 승리를 알려줍니다. 사탄의 패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확립됐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어떻게 돼요? 쫓겨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면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요 마귀가 떠나가면요 분쟁이 없어, 싸움이 없어. 교회도요 마귀 역사가 떠나가면 어때요? 다툼이 없어, 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보셔야 돼요. 이 나라도 마귀 역사가 끊어져 버릴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악한 마귀는 뭐하게 만들어요? 막 그냥 어지럽게 하고 막 그냥 정신없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또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12절 보니까 어때요? 마귀는 마음이 어때요? 분을 품어, 분을 품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막 그냥 발악을 해, 발악을.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하늘과 그 땅 그 안에 있는 사람들아 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왜? 마귀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녀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광야 곧 그녀의 거처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등 뒤에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 물로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17절. 그러나 딱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에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로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분노를 품고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과 남은 사람들 계명을 지키고 예수 주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전쟁을 하려고 한다. 마귀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영적 전투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보호 아래서 결국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박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11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삶에서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그 환란을 싸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마귀의 공격이 있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있을수록 우리는 약해지지 않고 어때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훈련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과 마귀의 유혹과 또 마귀의 속임수와 그 거짓의 두려움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을 받고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져 갈 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의 집어삼키는 그것에 먹히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주여 세움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세움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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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 영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